두려움을 마주하는 게 일상인 것 같아요. 때로는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로 여기기도 하죠. 동정을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나가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상인 것 같아요. 13살에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몰랐죠. 척수장애라는 말은 국어사전에도 없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온종일 집에 틀어박혀서 책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하루 종일 몇 달 동안을 심하게 울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어딘가 불편해서 운다고만 생각했지 자폐성 장애일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었어요. 제가 6살 때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가 친구들이 먼저 집에 갔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 내가 우리 집을 혼자 갈 수 없구나. 시각장애인 이현학으로서 살기 시작한 거죠. 왜 나는 잘 들리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장애가 있어서 잘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의기소침해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아무리 저를 배려해줘도 그들과 같아줄 수 없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저를 밖으로 이끌어내준 소중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와 같은 척수장애를 입고 있는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고 저와 같은 척수장애를 입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많은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와 같은 가족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 당시 장애 가족들에게는 잠깐의 쉼조차 허락되지 않았거든요. 장애인 주거안보가 집 가까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다가 그 일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됐어요. 제가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소개가 됐었고 여러 사람을 만날수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의지의 한국인 그런 이미지로 많이 제가 비춰질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사람들과 우리만의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청각 장애인 하결입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장애인에 대해서 또 농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인과 청인의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었죠. 그렇게 유튜버 하겨월의 삶이 시작됐죠. 운 좋게도 88 서울 패럴림픽에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패럴림픽과 올림픽이 함께 개최됐던 해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장애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적에는 제가 몸이 아파도 맡길 곳이 없어서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간보호가 전국에 700개가 넘어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 사회적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걸 느낍니다. 스마트폰 어떻게 보세요? 뭐 배달 앱은 쓸 줄 아세요? 시험은 어떻게 보고? 궁금해 하실 때 아 반갑다. 장애인식이 이렇게 좋아졌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정말 긴 장문의 글을 보내오는 구독자님들도 계세요. 특히 같은 농민한테서 꺼내기 쉽지 않았을 주제들에 대해서 말해줘서 고맙다는 메일을 많이 받는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더 감사했어요. 그동안의 변화는 같은 출발선에 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란히 서서 목적지를 향해 함께 가야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꿀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장애인 차별, 금질, 반대 이런 얘기 듣는 분들도 정말 지겹겠죠.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의 권리를 외치지 않아도 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인간 이현학도 행복하고 시각장애인 이현학으로서도 행복한 세상 다 같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을 넘어 함께 나란히 앞으로